제가 언젠가 강화문에, 우리 제가 서울에,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강화문에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강화문 청사 쪽에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시위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위안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들을 위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그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아, 그분들이 위안부를 대해서 막 얼마나 외치던지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지금 이 시대의 위안부가 탈북 여성들인데, 지금 이 시대의 위안부가 탈북 여성들인데, 왜 저들이 위안부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외치면서 탈북 여성, 이 시대, 지금 현 시대의 위안부 탈북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할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팔려가서 얼마나 수치심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가가지고 중국에서 여러분 성노예로, 그리고 중국에 가서 지금 여러분 그 위안부들처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저들 비참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그 사역을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 탈북 여성들을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가보니까 저런 별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의 여성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들입니다. 그냥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저 중국에 팔려가서 여러분 팔려가서 수치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동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탈북 여성을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면 한 사람을 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다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금액으로 200만 원을 들여서 그들을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2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저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국경까지 데리고 오려면 자동차를 준비해야지요. 또 사람이 그 길을 다 안내해야지요. 또 그저 그 국경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 라오스나 또 이런 삼국을 넘어가는데 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국경 쪽을 잡고 있는 국경 경비대들에게 돈을 집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또 그쪽으로 국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겪으면서 우리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안디옥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가게 된 것이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평생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